안녕하세요. 퍼스트 바리스타 전임 강사 임현수입니다. 오늘 배울 패턴은 무빙 로제타입니다. 기존에 배웠던 패턴들은 유량을 조절하여 핸들링을 이용한 패턴들이었다면 이번에 배우실 무빙 로제타는 크레마 위에 거품을 띄어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기존 로제타를 그리는 방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밀어주는 유량의 힘과 피처를 뒤로 빠지는 힘을 상충시켜 그리는 방법인데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뒤로 빠지는 속도와 핸들링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빙 로제타, 끌기, 드로잉 기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크레마 안정화 단계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잔을 약 45도 기울여 크레마 안정화를 합니다. 이때 잔에 채워주는 양은 다른 라떼아트 그림에 비해 적게 채워줍니다. 피처를 컵과 가까이 붙여 로제타와 같은 위치, 컵의 중간 지점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잔의 중심부에 스팀밍크가 떨어지게 되면 밀리는 흐름을 확인하며 피처를 좌우로 움직이며 후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본 로제타와 다른 점은 기본 로제타는 피처를 흔들어 스팀 우유가 흔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었다면 무빙 로제타는 스팀 우유의 움직임은 멈춘 상태로 피처를 좌우로 움직여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그려줍니다. 크레마 안정화를 다른 라떼아트 그림에 비해 적게 채워줍니다. 이는 아트를 그릴 시 무빙 로제타는 느린 속도로 거품을 띄워주기 때문에 잔이 빨리 채워져 그림이 완성되기 전 가득 찰 수 있어 미완성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빙을 하며 뒤로 후진 시 유량을 좀 더 늘려줍니다. 평소 유량이 많은 분들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라떼아트 시 적은 유량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유량이 부족하여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응용하여 장미 혹은 플립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떼아트로 인해 커피의 맛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까지 더해질 수 있는 라떼아트 퍼스트와 함께 도전하세요.